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어디서 해야 할까? 기도는 어디에서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가 참안 됐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정도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분주함이었습니다. 바빴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마음도 집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못했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이 앞서니까 해야 할 일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뭔가 빨리 첫삽을 뜨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건 다행입니다. 예,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같은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장시간 그 죄책감의 자리에서 머물다가 기도의 자리를 또 떠나게 됐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도는 어디에서 해야 할까라고 잡았는데 약간 추상적인 대답을 좀 내놓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가 없이는 앉을 수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기도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믿음과 용기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제 내면 안에 용기가 필요하겠다, 믿음이 필요하겠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뭔지 모르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죄인이 기도의 자리를 설 때에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지은 후에는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죄 지은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부인만 한게 아니라 사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저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저주를 했어요. 큰 죄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역자의 길을 돌아가야 될 때에 베드로에게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어떠한 큰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다 느끼실 거예요. 어떤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저는 뻔뻔함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뻔뻔함.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다른 게 아니라 뻔뻔한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이 탕자는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이게 우리가 느끼는 늘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성경 독자들이 볼 때도 이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할 텐데 좀더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 라는 이 응원의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집에 있던 그 첫째 아들 아시죠? 집에 잘 붙어 있던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째 놈의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뭐죠? 뻔뻔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0절에.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 여기는 뭐 이런 이 날려먹은 돈 날려먹고 창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음란한 여러 가지 죄들이 등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목소리가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차려준 진수 성찬을 먹는데 저 멀리 어디선가 들려왔을 거예요.
형이 눈치가 보이는데 이제 소고기 좀 뜯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둘째 놈 왔다면서요? 아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소리가 저기서 멀리서 들려올 때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목소리는 이 아들만 들은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기도할 때마다 들려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음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들려와요. 좀 비약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를 용서받고 빨리 의인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뻔뻔함 말고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할 때에 뻔뻔함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없어요. 뻔뻔한 거를 너무 그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고는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빨리 뻔뻔하게 그 소리가 들려오든 안 들려오든 본인의 입어야 할 옷을 빨리 갈아입어야 돼요. 그 죄인의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뻔뻔함을 내심 반깁니다. 저는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혼내요. 애기들 혼내면은 그 삐졌다고 한동안 저쪽 가서 구석에 가서 우울해 있고 예, 그럴 것 같죠. 혼내잖아요. 한 3초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또 웃으면서 달려와요. 또 막 장난을 걸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아기가 혼 좀 냈다고 저 방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벽 쪽 바라보고 쭈그려 앉아갖고 한동안 말도 없이 우울해 있어요. 그게 막 한 시간 막 지나도록 그러고 있어요.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괴롭겠죠. 그 아이의 소위 뒤끝없는 그 태도, 해맑은 미소, 다시 제가 잘못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그걸 믿어주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 그게 기대죠. 그런 기대감 속에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애를 성장시키려고 야 너 성장해 한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훈육하긴 하겠지만 때렸고 혼냈고 바른 길을 가르쳤다고 그 애가 바르게 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인격의 사람이 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만 그 아이의 태도를 잠시 멈출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뿐이지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본질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성장시키면서 이 아버지와 부모의 훈육을 활용하시고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과하게 혼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어디선가 가르쳐주시고 또 성숙시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막 반성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정리해서 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기대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죄가 반복되고 회개가 반복되면 이 사람이 점점 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회개를 너무 많이 하고 이것을 너무 익숙하게 되면 마치 사이코패스가 살인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둔감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하고 회개하는 그 양심은 또다시 죄를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 타락한 태도로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쉽게 회개가 되어졌다라고 하여서 뻔뻔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더 이렇게 죄짓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성숙시켜 가시기 때문에 비록 회개가 반복되고 그러한 일들이 익숙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시켜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성이 생길까 봐 아이들에게 약도 안 먹이는 부모처럼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항생제 투여는 필요하죠. 건강한 아이는 그 항생제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건강한 면역력을 형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쉽게 용서해 주거나 또 잘 대해주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어오를 수 있다. 너무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엄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없는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에게서 마치 이러한 그 악한 사람의 습관
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 사람이 더 밝고 건강한 모습을 억누르는 또 하나의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 찾아오셔서 그의 회개를 도우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되찾습니다. 이것이 승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우리가 같이 읽고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이 용서를 빌미로 또 예수님 부인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는 자신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현현을 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때 코바디스토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린 나의 양을 찾으러 다시 못 박히러 왔노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순교했다. 우리가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회개, 뻔뻔하다 할지라도 그거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죄를 지을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오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없이는 갈 수 없는 자리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 앞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본질의 자리에서 실존의 자리로 몰고 가셔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 내내 좀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읽으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본질과 실존.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의 이 대명제가 뭡니까? 본질은 실존에 앞서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본모습은 본질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실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었던 이 죄를 앞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께 판단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어쩌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 본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을 더 입혀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실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삼손의 손에 들려있던 뼈다귀는 이 나귀 턱뼈죠. 나귀 턱뼈는 본질은 그냥 나귀 턱뼈일 뿐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았을 때는 이것이 그냥 나귀 턱뼈가 아니었어요. 강력한 전사의 무기였습니다. 그게 이 나귀 턱뼈의 실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러한 실존으로서 하나님께 판단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실존의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절망.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절망이에요. 끝자리까지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럼 보세요. 죄인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그렇죠? 죄인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인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본질상 우리는 본질로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못한 학생은 학교에 가기가 싫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은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기가 싫어요. 저는 가끔 차 타고 운전하다가 경찰을 만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죄 지은 게 많기 때문에 경찰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피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본질상 저는 경찰을 무서워합니다. 경찰 만나서 좋았던 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벌금 떼고.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에 있어서 만큼은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를 하기 싫어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싫거든요. 경찰서 가면 이상하게 불안해요. 죄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영이 아인이 데리고 제가 그 나중에 이렇게 지문 등록을 하려고 나중에 뭐 길 잃어버려서 찾기 쉬우라고 지문 등록을 하려고 갔는데 저는 좀 불편한데 아영이 아인이는 그 경찰서에 보면 장의자 있거든요. 취객들 눕는 의자. 거기 가서 들어 눕고 막 장난치고 막 하더라고요. 편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기도는 싫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기도는 정말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제가 뭐 남자를 폄하하지는 않지만 그냥 남자들한테 가서 기도 한 시간 하실래요? 아니면 삽질 두 시간 하실래요? 그러면은 거의 뭐 믿으시면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삽질 두 시간이 마음 편합니다. 가서 삽질 두 시간 할게요.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어지간한 정신력이 아니고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것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앉아서 눈 감고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걸 들고 막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2시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자기 기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게 쉽진 않은데 자신의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 놓고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도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객체로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한 가지 힌트죠.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의사가 자기 몸을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죠. 자기 몸에 바늘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유체이탈이나 다중인격,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영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 방법이 뭡니까? 뭐 방언 터지도록 코카콜라를 몇 번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원에 가보니까 현수막에 이런 글이 써있더라고요.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해석을 내놓으시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 해석하시도록, 우리는 먼저 말씀을 해석하겠지만 말씀으로 내가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고 말씀으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수술해 놓는데 그 수술대에다가 나를 올려놓겠습니다라고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난도질하십니다. 어쩔 때는. 근데 이 말씀이 참 잔인해요. 예,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을 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분인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기도도 안 했어요. 특별히 뭐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떵떵거리고 지냅니다. 반면에 한나도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걸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너는 남편이 더 많이 사랑해주니까 아들은 허락되지 않았어. 뭔가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균등하게 사랑을 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저 결코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한나는 지금 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기도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끌려온 겁니다. 선포되었고 그 귀에 들리진 않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에 그래서 격분되고 원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을 몰고 갑니다. 어디로 몰고 가냐면 절망까지 몰고 가요. 말씀이 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아 참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그게 오히려 더 당연한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이 된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일단은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까지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에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으셨어요. 가서 아들 바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윤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들을 죽인다. 존속살이 아닙니까? 착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가서 이삭 바쳐라고 거기까지만 딱 인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칼을 번쩍 들기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설명도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키에르 케고르는 이때 아브라함이 맞이했던 갈등과 상황을 실존 가치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인 종교적 실존의 위치에서 바라봤어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윤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윤리적 가치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해석이 나중에 되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경외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칼을 번쩍 든 그 순간이 아브라함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실존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실존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캐치해내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읽는 우리들이 그것을 선포되어진 아브라함의 실존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욱더 답답한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절망.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매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한나의 심정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은 한나의 도덕성에 의한 어떤 형벌이 아니었고 공평의 문제도 아니었고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 그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한나는 임신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려요. 결론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한나에게는 여기까지가 결론인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오늘 설교 다 끝났는데 너는 임신하지 못해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결론 보십시오. 결론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보세요. 이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직전까지 한나에게 임한 뜻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기도하려고 엎드려서 생각하고 있는데 결론이 이건 거예요. 너는 임신이 안 돼. 불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예. 근데 말 그대로 절망이 온 거죠. 안 돼. 거기까지였어요.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복음서로 넘어가 보면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 버린 하나님 뜻이었어요. 결말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까지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하나님의 선고였어요. 나사로 죽었어. 장사했어. 사흘 지났어. 거기까지예요. 그 절망의 단계까지 사람들을 몰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들을 보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꾸만 절벽으로 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거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가 두려워지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려워집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결론을 말씀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죠.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가기가 어려운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이끌고 그 절벽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절벽 끝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절벽에서 그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인교리 믿죠.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배짱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던지시는 거예요. 욥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를 묶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의 실존을 재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절벽 끝에서 만나려고 하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실존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실존이 여러분의 죄인이라는 본질을 앞서서 여러분에게서 정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한나는 그 자리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아들 이삭을 되찾았습니다. 거기서 나사로의 돌무덤은 열려버렸습니다. 또한 거기서 수르보닉의 여인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함께 딸의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가족 간의 문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 어려움들, 사업장의 문제, 누군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꺼내놓고 싶지도 않은 그 기도의 자리, 차라리 기도보다는 포기가 더 쉽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이미 과거에 예전에 그냥 풀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끌고 가십시오. 오늘 밤도 기도하실 때 끝까지 가십시오.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죄사함에 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없는 자는 앉을 수 없는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어진 삶과 말씀이 이끄는 나의 그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발견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 절망과 원통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